뭐냐 1대1 특화는 아니지. 아 지금 충만이 이제 축파이 이제 6시로 새는 거 있잖아. 그거 그만큼 스택 덜 쌓인 거야. 이렇게 세는 게 없어야 돼. 근데 그 각을 맞추는 게 아직 난 잘 모르겠다. 너무 깊숙이 있잖아요. 부터가 때리면 거리 안 튕기더라고. 약간 거리를 좀 두고 튕겨야지 잘 튕기더라고. 딱 부터가 때리면 안 튕겨. 왜인지 모르겠는데. 네, 1균 먼저 조심히 돼요. 네, 1균 털면서 이제 여정 클리어 준비하시고. 최적의 각이 있는 것 같아. 5시 쪽으로 써도 돼, 7시 쪽으로 써도 돼. 옆에 보기 없으면 한계가 있네. 야, 1균 대규? 1균 대규? 번갈아 가면서? 몹에 따라가지고 각을 좀 계속 바꿔야 하네. 이건 좀 딜 잘 들어가네. 격생장은 최악의 적군. 얘는 또 피 왜 이리 많이 남았대?
일단 정해는 무조건 맞출 수 있으면 정해는 맞추는 게 좋네. 손목 그 딜 때문에. 오씨 아프다. 조금 뒤에서 빙겨 터지니까. 아이 노래 숨으니까 안 보이네. 깔리니까 아프다. 분신은 안 써. 역사 분신은 안 써. 이거 환영소서 매력 많아. 기때기 때리는 거였지? 너무 입체적으로 때리는데? 환영소서 때문에. 같은데 적성에 좀 챙겨주면 좋겠다. 아, 장판은 뭐였지? 아프다. 너무 아프다. 장판 위에서 때리는 게 좀 힘드네. 칼대가 안 돼 있어서 그런가? 아, 내 갑에서 다이아를 안 받고 진짜 루비를 받고 왔구나. 좀 괜찮지. 잘 나온다. 어우 속도 좋아. 이러면 속도 신다이 정말 좋은 게 무기 스택이 이제 더 많이 쌓이니까 딜 뭐지? 넘사벽으로 높아질 거니까 스택이 저렇게까지 간다. 아이고 이거 아프다 씨. 아 또 백승생. 생각보다 스택 안 올라가네. 생각보다 스택은 별로 안 올라가네. 그냥 좀 기본적인 속도가 빠르니까 몹은 잘 녹는데 스택이 40? 오, 야, 근데 속도가 빠르네. 아, 방금 피반이었구나. 피반 너무 빨리 따르더라, 씨. 미안, 지금 스택 좀 본다. 스택이 이거 어떨 때 높게 나오고 이런 거 각 좀 보려고 자꾸 죽는 거야. 미안해요. 너무 붙어서 딜하면 스택이 생각보다 안 올라가고. 지금은 저기 40대? 40대? 그러면. 아, 이거 또 이때는 또. 스택이 붙으니까 잘 나오고. 씨 뭐야 이거.
역시 몸 적으니까 스택이 안 쌓이네. 어 능력 보스 때 쓰자. 다 써가니까 아니고 이건 뭐 상태 이상일 때 주는 해머딘 같이 그게 아니라가지고 과연도 딱히 크게 어렵잖아. 갇힌자 딜 빠진 거 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안 잡는 게 나아. 아이고 이게 저 뭐지? 벽생성 이런 거 싸우고 싶어. 벽생성은 안 싸우고 싶었어. 그 때문에 추방이 안 튕기더라. 잘 나온다? 쿨레 아저씨네? 쫄이 아니라가지고 튕긴 거 같아. 4천억씩 뭐 이랬더래. 칼 들고 없는데 5천억 그냥 뜨는 데미지가 뭐 5천억 어디서 타임을 보자. 어디 갔어? 1조 2조 1조 8천 튕기는 게 적으니까 좀 그렇네. 보스들도 준수해 이 정도면. 어, 나쁘진 않아. 아니면 7스택인데 초당 공속이 이제 장비에서 공속 좀 더 맞추면 이거는 어느 정도 해결되겠다. 스택은 더 쌓일 거야. 휘 딜보 능력 진단과 함께하는 쿨레장 4조 5조 5조 때 2조 10조 방금 10조 맞나? 원서 때? 괜찮네. 무기의 공석 장비는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 재감을 좀 챙겨줘야 해. 재감 너무 낮았던데. 아 용기 율법보다 아 맞다 용기 율법은 처치할 때 맞았구나. 율법하고 신속 조롱 요것들이 쿨이 안 돌아. 그래가지고 철가 피부가 끊기는 시점에서 좀 많이 아프더라고. 네, 테서베스만 나오는 거. 그 테서베스 이제 테스트를 해야 하는 아이템들. 그 아이템을 싸게 파는 애들? 빠르게 테스트하라고. 파편 200개?
파편이 부족해. 부자되겠네요. 더 소재할 수 없어.